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당귀 장아찌를 담아보려고요. 당귀가 시장에 가니까 키로에 2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당귀가 한 그루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올 봄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이렇게 품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당귀를 장아찌를 담는데 당귀 장아찌를 이렇게 해서 담으면 나중에 먹을 때 이걸 다 잘라 먹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당귀를 이게 향이 진하기 때문에 많이를 못 먹어요. 뭐 저희 집 식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요거를 요렇게 짤막짤막하게 마디로 잘라요. 마디로. 요렇게 마디로. 봄에는 머위 나물도 삶아 먹고 참나물 있죠. 참나물도 삶아 먹고 참나물은 무쳐도 먹고 그거는 겉절이도 해 먹고요. 그다음에 부침개도 해 먹어요. 참나물은 정말 안 들어가는 음식 없이 골고루 사라다 할 때도 써먹거든요. 저희 같은 거는 이제 이런 이제 당귀 같은 게 향이 짙어서 삼겹살 먹을 때 얘를 특히 봄에 나오는 거는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온 거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생명이 강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더 몸이 튼튼해진다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지금 다들 마음들이 약해, 몸도 마음도 약해 있을 때라, 이럴 때 지금 이렇게 항산화 성분이 많은 거를 좀 먹어두면 빨리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저희는 쌈 먹을 때이 당귀, 생당귀도 먹고, 이 절인 당귀도 먹지만, 그 마당 주위에 제가 더덕을 좀 이렇게 뿌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더덕이 지금 막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더덕 잎이 나오고 새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 먹을 때 같이 얘도 먹고 더덕 잎도 같이 먹거든요. 그럼 먹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이게 봄 한철 나오는 거니까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장아찌를 담아 놓으면 사계절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 이렇게 차곡차곡 여기다 담아요. 이렇게 많은 거. 그래서 이 당귀는 쌈도 먹지만 저기도 먹어요. 그 삼계탕 삶을 때. 삼계탕 끓일 때 되게 당귀 잎이 들어가지 않고 그때는 당귀 뿌리를 쓰거든요. 당귀는 나무로 된게 아니라 뿌리예요. 뿌리에다 잎이 나오는 거라서 저기 식당에 가면 당귀가 이렇게 누런 뿌리로 해서 얘를 삶아서 주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달래 장아찌 담은 데 보면 네, 간장 2에 설탕 하나에 식초 하나에 그다음에 소주 반컵 요 정도를 넣은 비율이 있어요. 많이 하시게 되면 달래장 가서 보시고요. 달래 장아찌의 비율을 보시고 조금 하는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간장이 1이에요. 간장 1에 네, 설탕 2분의 1 그다음에 식초 2분의 1 그다음에 식초는 이번에는 제가 좀 줄였어요. 왜냐면 당귀 향을 먹기 위해서 식초를 좀 줄였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소주 상하지 말라고 소주 반컵 정도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양념장에 이렇게 뿌려 놓으면 내일 되면 여기 또 숨이 다 죽어요. 사실 이 장이 제가 오늘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도 지난번에 달래장을 양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덜어 놨던 거예요. 그 장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장아찌나 다쓸수 있어요. 우리가 그 조림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음식에든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음식에 다 먹듯이 이 장아찌 장도 한번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아찌든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당귀 장아찌를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장아찌를 좀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